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더블릭의 제록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프라브데이 외판 정판입니다. MG 셀론 건담 EW 야우야 장비 짜자잔. 윙 건담의 코믹스인 패자들의 영광에서 등장한 셀론 건담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EW 디자인에서 무장이 하나 추가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외판정판으로 발매했고 19년 5월 달에 발송이 됐습니다. 가격은 엔가로 4,500엔이었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54,000원에 예약을 받았어요. 네, 예약 받을 때 되게 여유로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인기가 없나? 했는데 뭐 물건은 되게 좋았어요. 무장 디자인도 괜찮고 파츠 분할도 굉장히 괜찮았고 그리고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안 올라서 무장 추가한데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지만 기존의 이 셀론 건담 일반판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대신에 데칼이 전부 습식 데칼로 바뀌고 데칼의 디자인은 카토키 하즈메 씨가 담당을 하셨다는 것 정도가 있을 것 같네요. 오늘 리뷰 같은 경우는 일반판이랑 간단하게 비교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주력으로 다루고 나머지 자세한 소체의 자세한 내용은 과거의 제 셀론 건담 리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그럼 MG 셀론 건담 EW 야우야 장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소체는 기존의 셀론이랑 똑같습니다. 100% 동일하고요. 달라진 부분이라면 데칼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뒷모습도 달라진 건 하나 없고요. 어차피 장비만 바뀐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일단 소체 비교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오른쪽이 일반판이고요. 왼쪽이 야우야 장비입니다. 데칼의 모양 같은 거 있죠? 어깨에 들어가는 데칼 모양이라든가 그런 거 일부만 다르고 기본은 다 똑같더라고요. 이쪽이 야우야 장비. 가슴에 붙는 코우션 데칼이라든가 그런 거 위치 한번 보시고 어깨에 데칼 모양, 라인 데칼들이 추가가 되었죠. 네, 그런 특징이 좀 있고 나머지 데칼 위치나 모양은 코우션. 이쪽이 일반판입니다. 예, 흉부에 있는 거는 추가로 그냥 데칼을 붙인 거고 나머지 위치들 기본 가슴에 있었던 데칼 위치나 아니면은 어깨의 데칼 모양 같은 거 많이 다르죠? 이런 세세한 차이 빼고는 기본 모양이나 그런 건 다 동일합니다. 예, 종아리에 들어가는 거라든가 위치도 거의 똑같고요. 근데 색깔이 이쪽이 더 진한 것 같긴 하네요. 빨간 느낌이 더 센 것 같은데. 어깨 뒤쪽도 데칼의 모양은 달라졌고요. 나머지 스커트에 들어가는 데칼이라든가 아니면은 발목 뒤쪽에 들어가는 데칼이라든가 이런 것도 동일합니다. 가동은 딱히 바뀐 게 없습니다. 목이 돌아가는 것도 동일하고요. 대신에 이제 저건 있겠네. 얘가 새로 만든 거니까 관절이 지금은 얘가 더 짱짱합니다. 그래도 보고 넘어가야 할 게 어깨인데 어깨 파츠 자체 구성은 기존 일반판과 같아서 자칫하면은 이쪽에 이 조인트가 금이 갈 수도 있다거나 그런 게 좀 불편했죠. 그리고 어깨 가동할 때 어깨 장갑이랑 팔 회전하는 거랑 이게 일체형으로 된 관절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불편하다고 느껴요. 다른 MG들은 어깨 장갑 두고 그냥 팔만 움직이고 그러는데 말이죠. 그래도 매번 이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어깨가 쫙 올라가면서 이렇게 팔 쭉 앞으로 빠지는 이런 거는 여전히 참 좋다고 생각해요. 어깨 말고도 일단 허리 자체가 볼관절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느 정도 보강을 해주는 게 더 안전합니다. 지금은 만든 직후라서 튼튼한데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포즈 잡을 때 팁이라면 스커트를 살짝 내려서 들어 올려주면 그냥 위에서 올린 것보다 훨씬 편하게 많이 들어 올려진다는 것 정도에서 다리 들어 올리는 것도 편하게 들어지고 무릎도 연동해서 쫙 무릎 장갑 올라가주고 이런 것도 참 괜찮았죠. 그리고 발목도 나중에 보강을 해줄 수도 있는 게 위 아래쪽으로 볼 관절이 두 개 들어갑니다. 이건 참고하세요. 이 프레임이나 나머지 자세한 가동에 대한 이야기는 일반판 셀롱 리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성품은 이렇습니다. 신규로 추가된 랴오야 장비랑 그리고 드래곤팽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또 빔 트라이던트 드래곤팽이랑 빔 트라이던트는 그대로 있었죠. 나머지 부속품들 편손, 조인트 무장손이랑 조인트 없는 무장손 거기다가 뭐 파일럿 피규어 그리고 신규로 추가된 게 또 이 베이스죠. 랴오야 때문에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래간만에 보는 우페이의 피규어입니다. 100분의 1 피규어고요. 뒷머리, 꽁지머리 재현되어 있고 가슴을 열어보면 콕피트도 이렇게 안쪽에
샥 이렇게 자리하고 있죠. 불을 켜보면 안쪽에 우페이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빔 트라이던트는 일반판이랑 같은 사양입니다. 모양이 바뀌지도 않았고 그리고 색깔이 바뀌지도 않았어요. 데칼의 위치도 바뀌지 않았어요. 단지 이 오른쪽이 일반판인데 이 끝부분에 이 뒷부분을 보면 테트론실을 사용하던 부분의 데칼이 습식 데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겠네요. 기존의 방식대로 이렇게 빔 파츠를 떼어내고 백팩의 부품을 빼서 파츠를 교체하고 교체한 쪽에다가 이렇게 빔 트라이던트를 수납할 수가 있었죠. 간단하게 수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 가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드래곤팽도 기본 부속이었죠. 데칼 위치 같은 거는 일반판이랑 역시나 다른 부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안쪽에 들어가는 데칼부터 해서 다 습식 데칼이었고요. 뭐 안쪽에 눈 부분에 붙는 은박실까지 그대로였고 기믹 부분은 이렇게 이빨을 벌릴 수 있고 아랫입까지 촥 이런 식으로 벌릴 수가 있었죠. 지금 봐도 멋있긴 하네. 완전 팔뚝에 고정하는 조인트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이 조인트가 생각보다 좀 불편해요. 드래곤팽을 움직이려고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들려버립니다. 이렇게 다시 추스르고 다시 움직이려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벌어지다 보면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조작할 때는 그냥 빼고 조작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참고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접혀져 있는 드래곤팽을 앞으로 돌려서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셨죠? 회전시키다 보면 쏙 빠지는 느낌. 드래곤팽은 간단하게 이런 포즈를 취할 수 있습니다. 멋있네요. 그리고 대망의 야오야 장비. 끝에 있는 셀롱 실드는 그대로입니다. 기존의 셀롱 실드랑 비교해도 데칼의 위치 같은 것도 동일하고요. 대신에 습식으로 다 바뀌었다는 게 특징이겠죠. 색깔도 뭐 딱히 다른 거 없습니다만 안쪽 내부의 디테일이 달라요. 신규는 내부 디테일 바꾸면서 이렇게 케이블을 추가를 했지요. 케이블 끝에 가면 긴 케이블 끝에 이렇게 랴오야라는 무장이 있습니다. 랴오야 뜻이 중국어로 입술 밖으로 난 긴 이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고대 생물 중에 검치호나 스밀로돈 같은 이빨이 밖으로 나 있는 그런 호랑이 같은 그런 동물들 그런 이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장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장비할 때는 이렇게 그냥 쉴드를 팔뚝에 장착하고요. 손은 이렇게 조인트가 있는 무장손을 선택을 합니다. 이건 없는 쪽이고. 짜잔! 완성! 랴오야 장비 정말 멋집니다. 이렇게 생긴 거 디자인 자체가 약간 중국풍 검이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좀 위압감? 그리고 디자인이 좀 화려하잖아요. 빨간색에 노란색 라인에 엄청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화려하고요. 거기다가 이 카토키씨의 데칼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양옆으로 정말 많은 수의 데칼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빨간색 라인이나 그런 거 전부 다 데칼이고요. 그리고 의외로 노란색이나 이런 작은 부분에 하얀색 라인들 있죠. 이런 거는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어요. 글자가 써 있는 부분은 데칼이고요. 이런 데 데칼이고 나머지는 분할입니다. 정말 분할도 잘 해놨고 파츠 디자인도 꼼꼼하게 잘 신경 써준 게 보이고 이런 부분에 진짜 이쪽이 이빨 같은 부분이죠. 이게 이빨 같은 부분도 상당히 화려하고 그리고 이 케이블 자체가 끝부분에서 나와서 이렇게 쉴드에 연결되는 모양 이런 것도 참 멋지네요. 그리고 포함되어 있는 이 베이스를 활용을 하면 약간 높낮이를 좀 주어서 활용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손에서 랴오야를 날리는 그런 액션도 취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베이스 덕분에 좀 올려놓는 것도 편하고요. 공중 액션을 취하기가 편해지죠. 뭐 무장 화려하고 다 좋은데 이 케이블이 너무 길어서 불편함이 있어요. 그죠? 아까 손에 쥐었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생긴 기믹이 요겁니다. 팔뚝 조인트를 감아주면 케이블이 쭉쭉쭉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짜잔! 케이블 신축 기믹이 있어서 훨씬 더 편하게 덜 불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팔뚝에 달아주면 짠! 장비했을 때 아까는 조금 되게 거추장스러웠던 케이블이 한 번에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아까 막 이렇게 베베 꼬여 있었는데 요런 기믹까지 넣어줄 줄은 몰랐는데 정말 센스 있는 기믹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참고로 아무래도 바리에이션 키트다 보니까 쉴드 아까 뒷부분이 달랐다 그랬잖아요. 혹시나 나는 그래도 그냥 쉘롱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쉘롱 건담이 사용하는 쉴드 내부도 있습니다. 요걸로 이렇게 내부를 갈아 끼워주면 동일한 파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교체도 돼요. 그리고 이 친구 습식 데칼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습식 다 붙인 다음에 저도 반광 마감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랴오야가 뭐 이런 옵션이 있고 기믹 좋고 다 좋은데요,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저는 지금 불량을 받았거든요. 불량이 어디냐면 이 케이블이 불량이었습니다. 이게 생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케이블 자체가 안쪽에 철사로 된 리드선을 집어넣고 그 겉에다가 이런 바니쉬 파이프를 끼우는 건데, 원래라면 이 바니쉬 파이프가 속이 비어 있어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잘 꽈지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상한 심지가 들어있더라고요. 이 기다란 끈이 이 심지가 네 가닥이나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공정상에 얘가 빠져야 되는 건데 안 빠지고 그냥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나도 쉘롱 랴오야를 샀는데 이 바니쉬 파이프 안에 이상한 이런 황색깔 심지가 들어있다, 꼭 빼내시길 바랍니다. 이거 있으면 조립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쉘롱 건담 랴오야 장비에 리뷰를 해봤습니다. MG 쉘롱 건담을 그대로 갖다 쓰고 거기다가 습식 데칼로 바꾸고 거기다가 그냥 무장 추가하고 그게 전부여서 딱히 다른 점은 없습니다. 혹시 쉘롱 건담을 안 샀다면은 외판정인 이쪽을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데칼이 건식 플러스 테트로실이었던 게 전부 다 습식으로 바뀌었다 보니까 혹시 습식에 대해서 좀 아직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도 어찌 보면 이 쉘롱 건담의 DX판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강추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룡이었고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준비생활 되세요. 안녕! 버프시! 네, 여러분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쉘롱 건담 생각보다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뭐 사실 일반판이랑 큰 차이가 없었지만, 근데 애초에 일반판이 너무 잘 나오기도 했어요. 예, 디자인 진짜 이쁘게 잘 나왔고 색감 진짜 잘 재현했고 좋았거든요. 해서 상세 점수 외형은 10점 줄까 합니다. 역시 외형에서는 딱히 저는 불만은 없었어요. 예, 어깨 분할이라든가 아니면은 얼굴 부분의 파츠 분할 같은 것도 정말 좋았어서 개인적으로 정말 만족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가동 특성 부분에선 8점 줄까 합니다. 역시나 이 어깨 부분의 구조 때문인데 이게 실수로 뭐 약간 각도를 틀어서 잘못 끼웠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이 조인트 부분이 금이 가서 완전 헐거워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뭐 그 외 같은 경우는 가동에 대해서는 볼관절들 보강, 나중에는 추후에 보강할 수도 있다라는 것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장에서는 9점 줄까 합니다. 무장 디자인 전부 좋았고 그리고 무장 구성도 기존의 쉘롱의 빔트라이던트에다가 드래곤팽 플러스 알파여서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추가된 케이블 같은 것도 디자인도 좋았어요. 그치만 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드래곤팽의 고정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예, 잘 빠지는 편이라서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믹에 대해서는 불만은 딱히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기믹, 특히나 케이블이 말려 들어가는 기믹이라든가 아니면은 드래곤팽이 전개하는 기믹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좋았고요. 그리고 랴오야 날릴 때 스탠드 추가되어 있는 것도 꽤 괜찮았어요.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믹 부분에서는 저는 10점을 주고 싶네요. 그리고 가성비 부분에서도 10점을 줄까 하는데 가성비 진짜 괜찮은 게 얘가 일반판이 3,800엔입니다. 근데 얘가 4,500엔 생각해보면은 700엔밖에 차이가 안 나요. 무장 추가되면서 런너도 여러 장 추가가 됐는데 거기다가 케이블 들어가고 바니쉬 파이프 들어가고 그리고 데칼도 건식이나 테트론 말고 습식으로 전체 다 바꿔줬는데도 700엔밖에 상승이 안 돼서 상상 이상으로 꽤 깔끔하게 잘 나왔다는 생각이었어요. 네, 그래서 만드는데 부담 없었고 뭐 그런 것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성비도 10점 줄까 하고 오늘 영상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준비 잘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롱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바바쉣!